금요일 날 백신 접종을 해요. 아, 살짝 무섭기도 하고 제가 식당 음식 장사를 하니까 빨리 백신을 맞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맞는 거는 식당 때문이 아니라 제가 토요일 날 한글학교 교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글학교 교사도 교사 분류에 속해서 단체 접종을 하게 됐어요. 저희 동네 존스클릭 오약국에서 다 같이 단체 접종을 하게 되었거든요. 금요일 날 단체 접종을 앞두고 뭔가 약간 무섭기도 하고 제가 되게 겁쟁이에요. 제가요. 한방 침은 잘 맞는데 주사는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약도 잘못 먹어요. 그런데 이 백신 맞고 너무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도비야, 그래서 조금 기분을 약간 업해야 될것 같아서 머리도 자르고. 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제가 1년 8개월, 거의 2년 만에 머리를 자르고 왔거든요. 아, 날아갈 것 같아요. 정말 이만한 검은 고양이 하나가 나온 듯 했어요. 제 머리 자른 게. 아, 날아갈 것 같고, 제니 헤어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원장님이 팔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미용실을 찾던 중에 아시는 분이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아티스트의 조셉이란 분이 저희 집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미용실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틀란타 최고의 미용사라고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토비가 지금 막 뛰어다녀가지고 최고의 미용사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말 너무 마음에 들게 잘 잘라주신 것 같아요. 2년 동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왜 내가 셀프컷 한다고 난리를 치고 숯과일을 샀나? 예, 살짝 후회가 되고 이 숯과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숯과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6개월에 한번내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자르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아주 살짝 조금 비싸긴 한데 너무 좋아요. 미용실도 제가 뭐 여러 군데 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애틀란타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춘 곳이고 제일 깨끗하고 제일 멋스럽고 제가 한창 학교 다닐 때 네, 그 여자대학교 앞에 그 찬란했던 그 미용실을 다녔던 그 느낌이 살짝 받으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네, 또 강남에 직장 다닐 때그 비싼 강남 헤어 살롱을 다니던, 네, 옛날 동료들도 좀 생각도 나고, 이런저런 또 옛날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 거기 조셉. 애틀랜타에 연예인이 오면 이 조셉한테 다 머리를 잘랐다고 할 만큼 아주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뭐 유명하다고 잘 자르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괜찮지 않나요? 저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또이 봄맞이 이 원피스 산거 입고 이렇게 한번 리갈 극장 바로 옆에 네 번째에 있는 이 아티스트 미용실을 앞으로 지정해서 다니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가 조셉한테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머릿결 너무 좋고, 예, 이 모공도 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머릿결이 건강할 뿐더러, 모공이 건강하다면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보통 모공에서 뭐한 3개 정도 가락이 나온다고 하나요? 근데 저는 20대의 머릿결에 20대의 모공을 가진 사람 같대요. 그리고 제가 이마가 좀 좁아서 이쁘진 않은데, 요 헤어라인에 머리카락이 보통 이제 나이 들면 점점 다 빠지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20대 이 헤어라인이래요. 그만큼 촘촘하게 머리가 너무 잘 나고 머릿결도 너무 좋다고 막 칭찬을 오늘 엄청 들었어요. 제가 2년 동안 천연 염색하고 관리를 한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무튼 오늘 기분도 짱으로 좋고, 사실 제가 금요일날 단체 접종을 앞두고, 기분을 약간 업해야 될것 같아서 머리도 자르고, 내일은, 트레이드조에 가서 쇼핑도 하고, 트레이드조 뿐이 아니라, 이번 주에 중요한 게 되게 많아요. 쇼핑할 것. 잠시만요. 시온에서도 엄청난 세일을 해요. 이거, 금, 토, 일, 월. 쇼핑하러 가야 되는데 고민이네. 트레이드 쪽 가서 제가 혹시라도 아파서 못 움직이면 신랑하고 아이들 왔을 때 먹을 인스턴트 식품을 잔뜩 사러 트레이드 쪽에 가려고 했는데 시온에서도 뭐 쌀, 제가 좋아하는 라면, 네, 오뚜기 라면과
참치가 4.99,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가격이고요. 파가 10개 99센트, 이 파 사서 뒷마당에 심으면 겨울 내내 대파처럼 크게 자라서 먹을 수 있거든요. 아, 잠시만요. 제가 뒷마당에서뿐이 아니라 집 안에서도 이렇게 키우는데 이 쪽파를 키우면 이렇게 큰 대파가 되거든요. 이렇게 세일할 때 사다가 집에 화분에 또는 뒷마당에 키워서 드시면 되거든요. 아, 이번 주가 정말 너무너무 바쁜 주예요. 우리 토끼도 지금 저를 따라서 바쁘게 왔다 갔다 하네요. 그리고 일요일날, 이번 주 일요일, 3월 14일 그래미 공연이 있어요. 우리 BTS 방탄소년단 동부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8시, 9시, 10시, 12시까지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동부 시간으로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우리 그래미 공연을 봐야 하거든요. BTS. 그래서 제가 아프면 안 돼요. 아플 시간이 없답니다. 이번 주에. 그런데 또 백신을 맞으니까 걱정도 되고 또 그래도 기분을 좀 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머리도 자르고 네. 제가 백신 맞고 또 쇼핑하고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지켜봐 주시고요. 응원해 주세요.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맘이었습니다. 토비야, 뭐하니? 토비? 토비야? 제가 영상 찍는 동안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저희 토비가 밖에서 키우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방 안에서 요즘 키우고 있어요. 저희 안방 화장실에서. 감사합니다. 미국 조지의 애틀란타 한국 엄마의 애틀맘이었습니다.